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3대 김밥집 중 하나인 이궁김밥을 왔어요. 오늘 시킨 메뉴는 참치폭탄김밥이 여기 엄청 유명하거든요. 참치폭탄김밥이랑 돈가스김밥, 제육김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즈 우뻑기까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마요네즈 찍어서. 엄청 커. 와, 엄청 크죠? 마요네즈에 찍어서. 자,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된다. 와, 이거. 우뻑기. 양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번엔 제육김밥. 감사합니다. 콘참치김밥이라고 있는데 서비스 주셨어요,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돈가스 김밥. 마요네즈 살짝 찍어서. 돈가스가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좀 먹기가 딱딱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속이 꽉 차 있고 엄청 부드러워. 와, 그리고 여기 김밥 그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뻑기 이것도 괜찮다. 우뻑기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있네요. 참치 폭탄 김밥이 좀 뻑뻑할 수 있다고 하셔서, 좀 뻑뻑한 거 싫어하신 분들은 이 콘치즈 김밥 드시면 딱 좋대요. 마요네즈 살짝 더 찍어서. 크기가. 이거를 치즈 볶에 치즈 얹어서 먹자. 들어가는 게 문제다. 과연 들어갈까? 이건 대박이다. 우뻑기에 비엔나 소시지도 들어가 있어. 제육김밥. 콘참치김밥. 여기에 우뎅을 얹어서. 돈가스 김밥. 이건 근데 솔직히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미쳤어. 와, 이거는 너무 좋아. 참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근데 먹기가, 와, 한 입에 넣었어? 아무렇지가 않게 넣었어. 와, 주먹만 해. 엄청 커요, 진짜. 이게 김밥이죠, 진짜. 와, 돈가스 미쳤습니다. 저라면은 꼭 여기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참치폭탄 김밥이랑 이 돈가스 김밥 꼭 드셔야 돼요. 양이 진짜 많다. 와, 근데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다 치즈야. 응.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이거 참치폭탄 김밥은 이거 하나에 라면 하나 먹으면은
일반 사람들 진짜 긴장이 많고 김밥만 하나 싸고 집에서 라면이랑 먹으면 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한 2인분 양이에요. 그리고 맛은 저는 돈가스, 돈가스 김밥이 대박입니다. 와 엄청 많이 먹는 유튜버들 있죠. 아, 입이 얼마나 큰 거야? 한 방에 들어가니까 막. 저는 맛집 탐방 유튜버입니다. 그런 것 중에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이공김밥 베스트 메뉴 김밥. 김밥. 김밥은 한국말로 김밥이냐? 아니 그 한국 아니 영어로 김밥이냐? 외계에서 왔거든요. 방송이니까 양보해야지.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먹을 거에 양보를 안 했어요. 어렸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맨날 과자를 퇴근할 때마다 한 봉다리씩 사오셨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막 아, 좀만 주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올 시간이 딱 돼. 그럼 귀신같이 갑자기 먹던 걸 나한테 다 줘. 그리고 자기는 다시 새 거 과자를 이따만큼 먹으래. 다 내 거지 이러고 이런 거 다 먹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도 진짜 줄 때만 줘도 안 줘. 안 주다가 그러다가 새 거 가져오면 이게 가동이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소름이다. 이거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고 있네. 더 소름인 건 뭔지 알아? 너가 나랑 똑같이 먹고 있어. 아유 이게 가동이의 실체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거 다 편집을 없앤다니까. 콘 참치김밥 이거랑 이걸 딱 해가지고 김밥이 엄청 사이즈가 커가지고 뻑뻑하게 느낄 수 있어서 국물이랑 꼭 드시는 게 좋고 국물이 아, 너무 맛있어요. 싹 내려가요. 삼킨 수가 싹. 와 남김없이 다 먹었다. 와 이렇게 먹었는데 15,500원이라니 너무 가격도 장난 아니네. 참치폭탄 김밥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라면에 딱 담갔다가 먹으면 그냥 술술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돈가스 김밥 진짜 맛있어요. 돈가스 김밥은 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혜리였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Good.